이건 뭐 테란전에 대한 이해를 아예 끝내버렸습니다. 맞습니다. 앞마당 내려앉은 지 얼마 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대 병력이 뭐 왔어요. 지지! 어른과 어린이가 싸우는 느낌처럼. 네? 여기는 우리 김상아 선수의 부스인데요. 와, 여기 장난.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. 여기 똥물떡 같은 거 묻었어요. 아니, 끝난 게 아니라는 건 아는데 네. 어찌됐든 오빠는 3선인제 중에 두판을 먼저 이겼어요, 그죠? 네. 기분이 어때요? 지금 경기를 아직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기분. 아직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처음 같은 마음이 모여지고 제가 옛날에 스타2를 했었는데 그게 7전 4선승제였거든요. 제가 승승승 하다가 패패패패를 진짜? 네. 그걸 두 번 연속으로 4강에서 4강에서 3, 4위전에서 그래서 아, 지금 아직 아직 긴장을 풀면 안 되겠네요.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직 방심할 수 없어요. 저는 왜 이렇게 계속 떨고 있어? 떨어요? 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릴게요. 파이팅! 파이팅! 신난한 마음 다. 원래 이럴 때 이기면은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패패 지고 있지만 패패 승승승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? 그렇죠? 자신 있죠? 네, 화이팅 하시죠. 하나의 몸군이 이렇게 치면 안 되죠, 그죠? 알겠습니다. 자, 윤상현 선수 화이팅! 네, 화이팅! 네, 골리앗이 야마토가 골리앗이 너무 저 정도 골리앗은 충분히 커버 된다는 거죠. 너무 맑습니다, 지지! 수고했어. 우와. 우와. 형, 누가 형이야? 아, 동갑이에요. 아, 동갑이에요? 근데 별로 안 친하죠? 안 친해요.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전으로 갔어요, 그죠? 네. 마지막에도, 아, 너무 아쉬웠던 게, 그냥 레이스를 찍으려면 제가 레이스만 찍고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데, 가스 하나 더 먹고 있어가지고 애매하게 배틀 따라가다가, 오히려 남는 자원이 셋이 자원이 많고 배틀크루저 야마토포 맞으면서 아 이제 내가 가스가 계속 나만 소모되는구나 이 생각 계속 하면서 아 좀 아쉬웠어요. 아, 탱크를 잃지 않았으면은 가스 쓸 일이 없었는데 현대형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저 진짜 엊그제부터 태태전만 거의 한 40시간 이상을 막 VOD 보고 막 연구하고 해서 빌드를 짰는데 김성현 손 위에 내가 놀아난 느낌이에요. 이렇게 성현이가 네. 지그시 보다가 어? 8배럭 할 것 같대? 이러면서 서치하면은 8배럭이고 어? 어? 너 이번 판에 뭐 할 것 같은데 난 안정감 있게 배럭 더블을 할 거야. 어? 진짜 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막 뭔가 대화를 하는 느낌이었어요. 성현이랑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1, 2, 3등이 네. 중요한 거거든요. 그죠? 4등? 없어요. 자, 나는 3등은 꼭 해야겠다. 누구랑 경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본인에게 이득이겠는지. 성훈이 형 같이 3, 4위전 해요. 근데 솔직히 저는 성훈이 형이랑 하는 게 더 편해요. 성훈이 형 결승전 올라가면 배 아플 것 같아요.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. 일단 3위를 하고 맞아. 네이버에다가 예. 뭐 스베누 스타리그 3위 이런 거라도 4위는 없거든요. 사실 예 이길게요. 구성훈 선수랑 겨룰 것 같으니 네. 성훈이 형 덤벼요. 내 거예요 3위. 네. 수고하셨습니다 윤찬희 선수. 수고하셨습니다. 와. 다음 리그 때 열심히 할게요. 네 3위. 네 3위. 예 3위 가겠습니다. 와 진짜 대박. 이제야 좀 웃네. 아까는 좀 못 웃었거든요. 막 좀 긴장도 아직 네. 덜 풀리고 해가지고
근데 이제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죠, 좀 그래도. 아직까지는 좀 무덤덤한데 점점 좋아지려고. 아니 근데 첫 번째, 두 번째 경기는 네.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끝낸 것 같은 감이 있었어요. 첫 번째는 네. 그냥 상대가 전진 8배럽을 시전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상대가 그거 할 거라는 생각이 없었거든요. 생각이 없었어요? 네, 근데 저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서치를 했을 뿐인데 딱 걸린 거구나. 딱 걸리는 순간 와. 솔직히 입가에 좀 미소가 운도 좋았고 2세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 스타일 분석해서 빌드를 짜가지고 그게 딱 정확히 그러니까 적중했어요. 정확히 맞았다고. 그거 대처법을 어제 계속 연습하고 왔거든요. 와 역시 왠지 연습. 근데 딱 왕의 기한에서 그거 쓸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역시나? 근데 딱 쓰더라고요. 맞네. 김성현 손바닥 여기 윤재는 여기 있었네. 3세트는 처음에 언덕에 3대랍씩 내렸을 때 아예 처음부터 싸먹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읽힌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 게임은 좀 힘들겠구나 하고 그냥 그래도 인육 맵이니까 반 긋고 지루하더라도 배틀로 넘어갔는데 그래도 많이 지루했지만 빨리 끝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결승전에 김성현 선수가 올라갔는데 우승을 했어! 겔 리그 첫 우승을 했습니다! 아 그 진짜 화끈한 세레머니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세레머니요? 네.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? 준비해볼게요. 와 진짜? 네. 자 지금 결승에 이제 확정을 지었고요. 김성현 선수는 네. 내일 우리 구성훈 선수와 최효선 선수가 경기를 합니다. 네. 그래도 두 선수 중에 이 선수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. 솔직히 진짜 똑같은 테란이라서 누가 올라왔든 상관없는데 어차피 누가 올라오든 제가 우승할 거라서 아무나 올라오세요. 와! 와! 나 진짜 막말로 아이유 보고 싶어서 오. 결승 가야겠다. 오! 딱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. 네, 네. 근데 진짜 이루어졌네요. 아이유가 예뻐요? 내가 예뻐요? 아,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진짜 승리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네. 결승에서도 진짜 김성현 선수다운 또 김성현 선수스러운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10일 남았으니까 준비 열심히 하세요. 네, 준비. 세레머니도. 경기 준비보다 세레머니 준비를 더 열심히 해볼게요. 알겠습니다. 우리 갤리그 첫 번째 우승을 위해서. 네. 네, 알겠습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와우. 축하드려요. 결승 진출. 결승 진출.